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요렇게 96,400원에 끝나면서 자, 드디어 21선 장중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21선에 딱 맞춰서 끝났어요. 전일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게 일봉 매수 타점, 그죠? 파란색 선이요. 일봉 매수 타점만 오면은 반등이 계속 나왔어요. 그죠? 반등이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21선 맞고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어제죠. 어제 어떻게 됐죠? 요렇게 5일선이에요. 여기 지금 5일선이 어떤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 연두색 선이요. 요게 5일선인데 요 5일선 위에 안 떨어졌어요. 지난번에는 봐요. 올랐다가 이거 1번이에요. 1번 캔들. 요게 2번 캔들이에요. 2번 캔들에서 요 파란색 은봉이요. 이게 깨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제는 안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5일선 지지하기 때문에 요 밑으로 요렇게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 그럴 확률이 높다. 그랬더니 오늘 뿅 하고선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역시 참 신기합니다. 그죠? 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은요. 그죠? 항상 요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2-3일 정도 조정을 보여요. 그러니까 2-3일 정도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항상 최고의 저점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2-3일 길어야 3-4일 후에는 반등이 나온다. 봐요. 맞죠? 하나, 둘, 삼. 예. 2-3일 정도 떨어지고 저점 딱 찍죠. 여기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요. 일봉 매수 타점. 일봉 매수 타점을 딱 찍으니까 그다음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 위에 안착하니까 다시 21선까지 반등 나오잖아요. 어때요? 딱딱 맞죠? 자, 이렇게 맞는 이유가 뭐라고요? 또 여기 과매도권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과매도권에. 이때 이 일봉 매수 타점에 왔을 때가 바로 뭐예요? 과매도권에 들어올 때다. 이때가. 그래서 과매도권에 들어오고 즉 과매도. 즉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 차라리 빠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왜냐면 빠지면 다음 반등 때 더 많이 가요. 요게 어설프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질질질 그래요. 이렇게 한번 팍 떨어져가지고 요 파란색 선에 딱 닿고 팍 떨어져서 파란색 선에 닿으면 그 떨어진 자리보다도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더 그냥 여기서 올라가라 여기서 올라가. 물론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개미를 털어야 가요. 이렇게 팍 죽여가지고선 죽여놓고선 그 다음에 겁을 팍 주고 예 매도 리포트 쓰고 막 이래서 겁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요. 그때 개미를 털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자, 아셨죠? 이제 에코프로를 그러면 이제 어디서 사요? 여기서 사냐? 아니죠. 지금은 여기서 사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 파란색 선. 그래서 요 파란색 선을 오면은 반등 나온다고. 그리고 또 과매도권에 RSI 과매도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것을 일봉 매수 타점을 열심히 지금 드리고 있는데 자, 일봉 매수 타점 이거를요 홍주식 유료 회원님들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자 올해 최고의 지금 주도 섹터가 뭐예요? 엔비디아 HBM이에요. 요거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날라갔어요. 그죠? 날라가다가 이게 눌림목에 딱 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요? 일봉 매수 타점에서 사라고요. 똑같이 이때도 봐요. 요렇게 홍주식 유료 회원님들도 요렇게 딱 찍어가지고선 제가 요 일봉 매수 타점에 왔잖아요. 여기 사라고 딱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뿅 하고선 다음날 상한가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큰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YC캠이요. YC캠은 YC하고 또 다른 종목인데 얘도 HBM이에요. 그죠? 자 HBM YC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급등했다가 눌림이 딱 오면 어디서 사면 된다고요? 저 여기요. 파란색 선 여기 봐요. 똑같죠? 여기. 그러니까 다음날 또 상한가 가가지고 큰 수익을 냈습니다. 자 N캠이요. N캠도 딱 똑같이 했어요. N캠을 자 봐봐요. 이렇게 쭉 내려왔죠. 여기 딱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마지막 지지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25만원에서 딱 찍어서 말씀드리고 다음날 매수하고 그 다음날 예 15% 반등이 나와서 또 큰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예 근데 또 봐봐요. 여기 N캠은요 그 후에도 여기 봐요. 파란색 선 요 일봉 매수 타점 여기 또 찍으니까 어때요? 쭉 떨어지다가 요 파란색 일봉 매수 타점 딱 찍으니까 반등이 여기서 쭉 하고 또 나왔죠. 자 그래서 요 일봉 매수 타점 설정법을 예 꼭 먼저 설치를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의 반등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에코프로라고만 딱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요 만든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특히 초보자요. 초보자분들도 어떻게 해요? 예, PC에다가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마트폰 앱에 깔아서도 똑같이 만들 수 있고요. 영문 앱에도 깔아서 만들 수 있지만은 다른 증권사요. 다른 증권사 것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일봉 매수 타점 설정법은 웬만한 증권사 거 다 된다. 다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요렇게 가이드를 딱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 특히 초보자분들 꼭 요 일봉 매수 타점 설정법은 받아서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쉬우니까 꼭 설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는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이게 지금 양극재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등 나오긴 나오는데 예, 바닥권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되는 거고 그나마 요 뉴스가 나왔어요. 14개월 만에 양극재 가격이 반등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익 개선의 시그널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2023년 1월부터 계속 쭉 떨어지다가, 그죠? 떨어지다가, 지금 4월 달에 비해서 5월 달에 쬐끔 이제,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요렇게 이제, 됐어요. 자, 요런 게 바로 뭐예요? 추세 전환입니다. 네. 그래서, 양극재 가격이 이제 쬐끔 14개월 만에 이제, 더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요렇게 옆으로 가기 시작을 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닥을 양극재 가격이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네, 네 또 에코프로 BM도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 요거죠.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요게 올라갈 때마다 이제 저항대가 있는데 일단 보시면 일단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요. 자, 다음 저항대는 102,500원이 굉장히 또 돌파를 해야 될 부분이 되고 그 사이에 또 누가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 초록색 선이요. 초록색 선이 누구예요? 60일선입니다. 요 60일선이 아주 또 저항이 심해요. 왜냐면 요때 액면 분할을 딱 했던 날이죠. 요날의 고점이 어디 있나 잘 봐요. 여기 봐. 여기. 60일선을 맞고 떨어졌죠. 60일선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번에 반등이 나와도 또 60일선 맞고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거예요. 예. 근데 60일선까지 여기서 그럼 다이렉트로 올라가느냐? 절대 그렇게 못 올라갑니다. 예. 희망을 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올라가려면요. 일단 여기 10만 원 넘어가게 되면 102,500원. 그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60일선이 점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60일선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돌파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왔다 그래 가지고 계속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가 작년 만치 좋아가지고 막 우상향으로 돼서 날아가던 시절이 아니고 반등 나오면은 물려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물량을 갖다가 본전만 되면 팔아야지 아이고 지겨워 이러고 있으니까 올라가면은 그런 물량들을 받아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물량을 소화시킨다라는 말 들어봤죠? 이 소화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 왔다가 떨어져야 돼요. 자, 그래야 물려있는 애들이 자꾸 올라갈 것 같으면 안 팔 거 아니에요. 수익 내고 팔라고. 근데 본절까지만 왔다가 떨어져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씨 안 가네 그러고선 그 밑으로 던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0% 돼 있던 게 마이너스 5%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예, 아쉽지만 던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던져라 그 물량을 받아야 나중에 또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줘야겠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역배열에서 바로 못 올라간다. 예, 정배열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정배열을 만들기 위한 시간 동안에는 뭐다고요? 예, 물려있는 애들 올라가면은 던져라. 그러면은 내가 받아줄게. 자, 그래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일단은 바닥권에서 돌리기 시작을 했고 이제 또 한번 다음 저항선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